안녕하십니까 김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영토 건드렸다 핵 맞을 뻔한 일본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30일 일본 중의원 마루야마 호다카 의원은 한국과 협상을 통해 독도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냐며 전쟁을 통해 찾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 정가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독도,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쿠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자라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일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쿠릴 열도를 둘러싼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의 고구 세력이 쿠릴 열도 4개선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사할린 일부 지역까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심기가 잔뜩 상한 러시아는 일본을 경악시킬 만한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2008년 2월 8일 도쿄 남쪽으로 650km 떨어진 북태평양 상공에 러시아 공군의 TU-95 전략폭격기를 출항합니다. TU-95 전략폭격기는 미국의 B-25와 비교되며 핵투발이 가능한 러시아의 전략폭격기입니다. 한 번 뛰면 15,000km를 비행할 수 있고 폭장량이 150,000kg으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인 차르본바 수소폭탄을 유일무이하게 실제로 떨고 본 경험이 있는 폭격기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경험으로 핵이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킬 지경인데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가 북쪽 홋카이도도 아닌 도쿄 턱 밑까지 출현해 일본은 미국에게 SOS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중재에 나서려던 찰나 러시아 폭격기는 유이 오츠케를 거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치할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은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은 이 사건이 잊혀져갈 때쯤 한 번 더 쿠릴 열도에 대한 망언을 퍼붓고 러시아의 심기를 더욱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1년 9월 8일 역대급 이벤트를 일본에게 선사해줍니다. 2011년 9월 8일 오전 6시 쓰시마선 동쪽에서 TU-95가 또 한 번 일본 영국에 접근하는데 이번엔 스케일이 남달랐습니다. 규슈 서부와 오키나와선 남부를 경유해 태평양 상공을 따라 북상하는데 이는 핵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가 상대국 나라의 열도를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찰을 위해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에 있었는데 사찰 시간에 맞춰 후쿠시마현 인근 상공을 비행하는 전대미문의 도발을 감행하며 일본을 더욱 위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쿠릴 열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었고 쿠릴 열도를 북방 영토 분쟁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러시아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한물 갔다고 생각했다가 상상과 현실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러시아 공군은 20분 이내에 일본을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